제가 지금 강남 성모병원의 VC센터라고 아마 검진센터인 것 같습니다. 저 안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허리 통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진료를 지금 받고 있는데 11시 30분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나올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진료가 끝나면 다시 구치소 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김치사?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진료를 마치게 되면 구치소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구치소 수감을 할 것 같고요. 예. 오늘 어쨌든 아침 일찍부터 이제 병원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또 재판이 없기 때문에 구치소에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듣겠죠, 담당자한테. 예. 예. 그래서 병원 진료는 어떻게 됐고 그리고 구치소에 이 자체 이 의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검진 결과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나누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만에 하나 허리 디스크나 뭐 이런 게 허리 통증이 심해서 입원을 해야 된다거나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결론이 만약에 뭐 오늘 당장 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그 기간은 병원에서 만약에 치료받는 기간은 나중에 구속기간에서 빠지게 됩니까? 아니면 구속기간에 포함이 됩니까? 그게 형태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단기간에 입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교도관의 그 감시 하에 뭐 네. 하루 이틀 정도 입원했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정말 좀 심각해서 장기간의 입원과 뭐 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구속 집행 정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법원이 물론,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거주지는 병원으로 한정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구속 집행 정지가 되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미결 구금 일수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 예. 기간은 구속이 안 돼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뭐 아주 심하냐 아니면 가벼운 증상이냐에 따라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 VC 센터라고 나온 곳을 좀 찾아보니 굉장히 내부가 이렇게 호화롭고 VIP들이 많이 가는 이런 장소 추정이 되는데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런 장소에 간 것 아닌가 이런 추정이 드네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배려를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그렇지. 없는 게 일반 수감자들은 저렇게 나갈 수 없죠. 예, 정말 예. 심각한 질병이 때문에 목숨에 어떤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면 사실 외부 진료도 제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강남 성모병원은 아시다시피 리모델링하고 굉장히 좋은 시설에 좋은 위치에 또 쾌적한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이 진료받거나 하기에는 뭐 부족함이 없는 병원인 건 사실입니다. 네. 하여튼